하락기든 상승기든 투자의 시기가 어디가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지금이다, 현재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려요. 투자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입가 대비 매도 가격이 수익만 창출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락기든 상승기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50억 자산을 만든 게 100% 경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 자산의 60% 정도는 이제 경매로 이루어진 거고.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55법칙, 경매 투자의 현실적인 투자 비결을 쓴 박병주라고 합니다. 멀리 대구 있어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경매에서 고수분을 보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경매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편차가 있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매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이 지금 하락기에 있고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나간 과거에 IMF 시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봤을 때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당시에 경매로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아주 최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 모셔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이 좋아서 막 올라가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중에 뭐 거래가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매물들을 경매를 통해 잡을 수 있고 또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경매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되게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 이런 하락기가 경매 시장이 더 좋은 건지 상승기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은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게 이제 실수요자냐 네. 투자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하락기나 상승기나 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 에서 봤을 적에는 하락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락기든 상승기든 투자의 시기가 어디가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지금이다, 현재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려요. 투자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입가 대비 매도 가격이 수익만 창출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락기든 상승기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게 아니고 바로 지금 하는 게 네, 가장 좋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늘상 이렇게들 살아왔죠, 다들. 네. 자기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늘상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 키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말 있죠. 내일은 없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게 결국은 실행력,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봐주고 있고요. 시기가 언제냐를 보다는 언제 실행하냐,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제가 그러니까 뉴스, 신문기사, 뭐 유튜브를 봤을 때는 경매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뭐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이제 감정가 대비 50% 이상 뭐 빠져있는 것도 되게 흔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경매를 통해서 뭔가 집을 마련해볼까? 이런 분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진짜 바닥인가? 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경매가 이거 기회라는데 지금 해야 되나? 어떻게 좀 실질적인 조언으로서 타이밍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은 지금 하향인 거는 사실이고 바닥이냐 바닥 아니냐는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네. 하시든 실거주가 목적이시든 간에 공부를 지금 하셔서 타이밍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경매를 처음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경매를 접하게 된 지는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낙찰을 해서 수익이 실현하게 된 거는 2018년도 네. 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가님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경매 작가님들 보면 수십 년 전, 심지어는 뭐 이제 IF 때부터 시작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경매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산을 형성하셨더라고요. 이제 책에 써진 거에 따르면은 5천만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50억 자산을 만드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자산은 사실 순자산은 아니고요. 부채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자산 포함해서 50억이고요. 네. 그 50억 자산을 만든 게 100% 경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 자산의 60% 정도는 이제 경매로 이루어진 거고, 한 40% 정도는 이제 갭 투자라든지,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로, 사실 출발할 즈음에 제가 자본이 한 5,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현재 보니까 약 자산이 한 50억 정도 자산이 되어서, 책 제목으로 5천만 원 시작해서 5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네. 얘기를 쓴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구를 딱 보시면은 이제 댓글로 이런 댓글 달립니다. 10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빙의를 해서. 너는 그 부동산 상승장에 잘 타서 5년 만에 50억 맞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지금도 가능한 거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종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자산은 네. 오늘 현재 한 50억 자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상승장에서는 50억이 넘었겠죠. 그리고 제가 구입한 자산들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사실 상승장이었다고 한다면 자산이 더 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50억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하고 상관없이 저는 변동폭을 그렇게 크게 가지 않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억의 그 자산의 규모가 작가님 이제 순자산은 아니고 부채와 자본 네. 이걸 합친 거라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요즘에 워낙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전세 사기 이런 게 너무 급증하면서 전세 기피 영상 그래서 역전세 같은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뭔가 어려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저도 있었죠. 네. 저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역전세로 인해서 네. 고난을 좀 겪었습니다. 네. 청주,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자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역전세로 인해서 고생을 좀 했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많이 재투자를 한 경우 그래서 어렵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 이후에는 네. 제가 지금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힘들다고들 하거든요. 부동산이 네. 대구가 바닥을 쳤다라는 게 지금 피부로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대구가 이럴진데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데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바닥을 쳤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피부로 감지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좀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구에 있는 건데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네. 또 매도를 하려고 제가 사실 내었더니만 물론 계약이 불발되긴 했습니다만 2주 전까지 활발하게 매수 의향을 비추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구가 연고지다 보니 네. 대구에 임장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업자들, 소위 말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상담을 통하고 이러면 매물의 변화가 전세가도 약간 오르고 그리고 매가도 좀 올라간다는 네. 얘기들을 들어가고 있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느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졌다고 해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답보 상태로 횡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횡보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매 투자는 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먹었고 생각되어진 바들을 못하는 이유가 네. 핑계를 밖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역량이다. 또 뭐 내가 자본이 없다. 이런 핑계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호황이 오더라도 네.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저한테 배우신 수강생들이 물어보면 네. 언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답변은 똑같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기라도 분명히 수익이 나는 물건들은 있고요. 아무리 호황이 오더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은 또 손해를 봅니다. 그건 준비되지 않고 지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물들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5년 만에 50억, 어쩌면 이제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는 그것도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이제 50억이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때 당시에 네. 구입할 당시에 자산보다는 제가 느낌적으로는 네.
한 10% 20% 정도 빠졌다. 한 10% 정도 빠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최초에 구입할 당시에 가격의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자산들을 사실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가로 샀다는 내용이겠죠.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빠지지 않은 곳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50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처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 상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인 건지, 아니면은 작가님이 특정 이제 좋아하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집중 투자하신 건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가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고 나도 작가님처럼 5년 만에 뭐 50억까지 아니더라도 뭐 10억, 20억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아파트 투자를 가장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쪽으로 국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공부한 방향이 그쪽이어서 그렇게 택한 거지 아파트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